한 가지 더좀 여쭤보고 싶은 게,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, 이제 선친께서는 우익 쪽에 몸을 담으셨고, 자료를 보니까 이 독립촉성 국민회의에도 네, 그게 가담해서 면회. 활동을 하셨고,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좌우 간의 투쟁이 좀 격했었고, 격했었죠. 또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 생사의 고비를 좀 넘나드셨을 텐데, 그런 이제 당시의 이 좌우익 갈등과 또 그런 어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당시에 현대사의 굴곡된 경험들이 이후에 의장님께서 정치관이라든가 또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때 이제 나는 요즘 이제 운동권이랄지 또 학생들의 경우에 소위 말하자면 해방되고 우익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많잖아요. 많은데 나는 좀 그것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. 어느 쪽이 거시기하다고는 않는데 아버지도 이제 사실은 우익도 아니고 뭐 좌익도 아니고 그래. 그러게 그때 우연히 어떻게 선택했던 것이 이제 그쪽을 선택했지.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집이 좀 괜찮게 산다는 것이지 뭐 사상이 있을 것도 없거든. 그런데 그때 이제 비교적 우익 진영이라고 할수 있는 단체의 간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는 안 입었어요. 안 입은 것은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좌익이야. 좌익이 말하자면은 상당히 거물이었어요. 거물이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그 양반을 좀 미워했어. 왜 미워했냐 하면은 그 양반이 농담을 잘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여름에 놀러 오셔가지고 그냥 어린애 듣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. 아, 어린애가 있다는 걸 생각 않고 아버지 보고 야, 야, 네 마누라고 내 마누라고 바꾸자 한번 그러셨던 것 같아. 우두머리가 나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저놈은 나쁜 놈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. 그렇잖아요, 어렸을 때. 아, 그런데, 이분이 이제, 그때 이제 사북 청년이네, 이제 우익이 상당히 뭐다, 좌익들을 막 때리잡고 할 때, 그때, 고향에 그대로 있어가지고는, 자기 보존이 어렵겠다 해가지고, 말하자면 입산을 한 거야. 행방불명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한 2, 3년인가 몇년 흘렀는데 6.25가 딱 돼서 인민군이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고향에 좌익의 거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야. 그래가지고 우리 고장 일대는 그 사람이 상당히 힘을 가진 우두머리였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양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빨치산으로 입사 넣은 거지 그 사람이 아들이. 그러니까 노인이 적고 했는데도 그 집에 가서 상을 치르고 하면은 말하자면 청년단한테 이제 또뭔 피해를 입을는지도 모른다 해서 다 외면할 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를 좌익으로 몰든 못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집에서 이제 그 친구 아버지 상을 치르는데 친구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주관을 하고 이제 상을 치르는데 책임을 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
말하자면 공산당 세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잘한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제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. 아,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지금도 들려요. 야, 너는 이 저 골말이라는 얘기가 모르지. 뭔 말인지. 전라도 말로 골말이라는 게 이제 허리띠. 이것을 이제 내 골말이 꽉 쥐고 있어야 된다. 너, 나 놓치면 너 죽는다. 어? 그러니까 내 골말이를 놓지 말아라. 아,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그 뭐, 이렇게 어떤 그 압력이 가해진다 할지 뭐, 저, 뭔 당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뒤늦게 이제 특사를 이제 글로 보내는 거야. 구해달라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하고 해서 우리 면에는 그 사람도 이제 그 이 일반적으로 그 뭐 그때 시대 상황을 묘사할 때 뭐 아주 공산당 하던 사람들은 뭐 좀 어떤 그 친구도 이 외면하고 어 뭐 그런 것처럼 묘사하지만은 그 사람은 이 그런 사상은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6.25가 돼서 우리 고장에 아, 우리 그 단체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 인민군이 진주해가지고 이 그런 그 희생을 많이 당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. 그 사람이 이 아버지만 보호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보호를 했어. 그래서 수복한 다음에 우리 고장의 이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우익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,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덕을 입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명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 6.25 때 그 이 너무나 그 책임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그 진정 그것이 먹혀들지는 않고 결국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. 뭐 성함은 혹시 기억나십니까? 노익두라고 했어. 아, 예. 노익두. 노익두라고 하는 그 좌익 쪽 분인데 그때 그 우리 고장에 희생이 비교적 그 없었던 데는 그분이 이제 상당히 그 이 공이 있었어요. 예, 그럼 그 당시의 경험이 그 이후에 의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떤 극한적인 투쟁이라든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좀 벗어나서 그 이 협의와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를 좀 많이 하시는 셈이었는데 예, 예. 그런 경험들이 또 그 이 영향이 있었을까요? 뭐 나는 영향이 없었다고. 왜냐하면 그때는 그 내 가치관이나 그 보는 눈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때니까 좌우익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때 한쪽으로 이렇게 그 치우치지 않는 그 뭐 좌익에도 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우익도 또 어떤 딴 데서 묘사하는 대로 이 전부 다 그 그런 건 아니고 이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편견에 빠져들거나 그렇지 않게 하는 데는 어렸을 때 그런 내가 직접 그 체험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.